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아담이, 이제, 아담과 이브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첫째 아들 이름이 가인이었어요. 가인. 그 다음에 그 아우가 아벨이었습니다. 자, 꼭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두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면 아담과 이브는 이 아들 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 당시는 사람들이 다 몇 년을 살았어요? 거의 95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과 이브도 아들, 딸들이 여러 명이에요. 여기는 지금 안 나와있지만 다른데 보면 나와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가인과 아벨의 이 문제가 터졌어요.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 가인과 아벨이 나이가 한 5,600살씩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600년이 지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아기 낳는 거는 벌써 40, 50에서도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같은 혈통에서 아담과 이브 부부에서 난 그 사람들 숫자가 이제 아들이 낳고 딸도 낳고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다 이 근친 결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손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마 수십만 명은 됐을 거예요. 자, 드디어 그 사람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아벨이 의견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벌이다가 드디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아시겠죠? 논쟁의 핵심은 뭐였을까?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그렇죠? 하나님과 천사장 사이, 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천사들과 또 이 사단,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단의 말에 동의한 천사들은 논쟁이 묶였어. 그게 이제 하늘의 전쟁입니다. 드디어 생명과 사망의 싸움이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그 사단을 어디로 보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용은 사단 마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과 더불어 싸웠다. 그러니까 용이, 사단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천국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큰 용이 예뱀마귀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불리는 그 용이, 용은 온 천하를, 천하는 어디에요? 이 세상이야. 세상을 속이는 자라. 속이는 자는 뭐를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속이는 자라. 땅으로, 땅은 여기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내어 쫓겼다. 용이 내어 쫓기니, 그 사단의 사자,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도 저와 함께 내가 쫓겨서 이 지구는 어떤 곳이 돼버려요? 악령이 지배하고 우글거리는 그곳이 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령이 우글거리는 이 땅에다가 뭐를 만들었어?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어요.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들이요. 아시겠죠?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이 가르치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그게 생명이야. 아니면 조건적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를 실험을 해봐야 그렇죠. 그래서 일단 누구에게 기회를 줘요? 일단 사단에게 기회를 줍니다. 왜? 사단이 아담과 이브를 어떻게 속여? 그래가지고 아담과 이브가 사단 편이 돼요. 그거부터 시작한.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헷가닥 돌려버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과 이브의 마음을 다시 돌려서 아 우리가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았어. 그래서 아담과 이브는 사단 쪽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해?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인을 넣은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예. 그래서 이 지구는,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는,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는, 여러분, 이 땅은 어땠냐고 하면, 창세기, 예. 땅이 어떻게? 이건 사람 창조하기 전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다 이 말이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곳은 악령밖에 없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조건적 사랑은 없었다.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이 빛입니다. 빛이 없는 곳이 뭐예요? 어두운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빛이 있게 하는 거. 그 빛은 누구요? 그 빛은 예수님이죠. 생명의 빛,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들어버리면 안 돼요. 아, 들었어. 아, 박사님 그 얘기한 거 들었어. 들었기는 들었는데 내용은 생각나 안 나. 아, 그러면 여러분에게 힘이 안 돼요. 생기가 안 돼. 아, 그렇구나. 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캄캄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내가 이곳에 이 사단이 와 있는 곳에 이 진리의 빛을 비춰서 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누구를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었어.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엇과 무엇 중에 선택해야 돼? 어떤 무가? 빛.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 즉, 사망과 생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이브는 다시 생명을 선택해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더라. 이 말은 재물, 가죽은 동물 가죽이니까 그 동물은 재물이야. 그 재물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서 그 가죽 옷, 그 예수님의 옷, 그 가죽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다. 라는 말은, 라는 말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인간이,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아직은 뭐예요? 우리 몸은 그대로 있지만. 그래서, 일단은, 죄사함을 받았다. 그 나머지는, 그 다음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그 다음은 재창조.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도 지금 무덤 속에서 부활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이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해서 생각하다 보면 또 모르는 게 나와. 그러면 또 물어보고 그러네요. 이렇게 돼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잘 들었다 그러고 박수 치고 끝나면. 사그러져요. 자꾸, 이게, 그러니까, 이 스토리가, 역사가 어떻게, 쫙, 순서대로, 이래서 이렇게 됐고, 이래서 이렇게 됐고, 그렇게 펼쳐져야 돼요. 자, 이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쌍둥이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요. 환경은 똑같아. 유전자도 똑같아. 자, 유전자도 똑같고, 먹는 음식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은 엄마고, 예. 이제 사는 집 환경도 똑같고, 모든 환경이 동일해. 한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얘는 부정적으로 쟤는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얘는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결국, 뭐 때문에 달라져? 모든 것이 같아도. 뭐 때문에 달라져? 생각 때문에 달라져. 그럼 생각이 다른 이유는 뭐예요? 영이지, 영. 성령이냐? 악령이냐? 정신이냐? 잡신이냐. 자꾸, 이, 잡신이 자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부정적인, 자꾸 뭔가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나게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도, 와! 처음에 이랬는데, 그러다가 탁 많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야 이건 이제 죽느냐 사느냐야, 그렇죠? 딱 맞다, 이야
그렇구나. 이러다가 좋아졌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아, 별거 아니군. 이래서 이게 자꾸 뭐예요? 타성이 생겨. 그러면 꽉 기쁘고 이런 것은 점점 이제 약화되면서 자꾸 뭐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자꾸 잡념들이 나도 모르게 살살 기어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봐도 옛날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자꾸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생기가 어떻게 점점 약해져. 사실 성경이란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와 그러네 정말 이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서서히 불이 조금씩 꺼져 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 또다시 잠이 잘 안 오기 시작한다든가,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한다든가, 이런 상태가 일어나. 그거는 생기의 공급이 어떻게, 점점 약해지고 있다. 왜 약해지고 있느냐? 얘처럼 뭔가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이 걱정, 저 걱정,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점점, 아주 좋아져 가고 있다가, 점점, 부정적인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우리 엄마는 꾀병만 부리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록 어떻게? 유전자는 더 꺼질 것이고, 더 우울증이 심해질 것이고. 그러다가, 와, 우리 엄마가 진짜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네? 그럼 뭐예요? 탁, 유전자한테 켜져서, 예, 네. 이 우울증이 샥!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철저히 생기의 공급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라는 그것이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않으면, 못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왜 이럴까요? 답은 하나요. 그죠? 답은 생기.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발해야 돼. 분발. 그래서, 어떻게, 노래를, 뭐요? 부르기 시작하고, 조금 내가 마음이 어두워질라 그러면, 산에 가서, 웃고, 예, 이 행동으로, 이 어둠의 세력, 잡신의 침투를 어떻게 거부해야 돼, 거부. 거부하지 않으면 선택하는 거나 다름없다 그랬잖아요. 자, 세월이 지난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요. 수백 년이 지났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땅의 소산 그러면 농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농산물은 다 어떻게? 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니까.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니까.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그때 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들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벨과입니다. 아벨도 받아들이고, 아벨이 바치는 뭐예요? 재물도 받아들였다. 이 지금 많은 교인들이 자꾸 재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재물을 갖다 바치는 뭐가 중요합니까? 재물을 갖다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재물만 가지고, 사실은 양을 바치게 돼 있는데 아벨은 양을 바쳤지만 가인은 양을 바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뭐예요? 농산물을 갖다 바쳤다. 이런 이게 이제 뭐의 출발이야? 율법주의의 출발이야.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니까 끝내. 뭐를 갖다 바쳤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그 갖다 바친 재물을 바치는 그 무슨 뭐 마음, 그 마음 속이 어떠냐. 자, 농산물을 갖다 바쳤다는 말은 그거는 이제 가인의 마음은 어땠냐면, 자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받아들였었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하나님은 가인부터도 뭐요? 받아들일 수 없어. 즉 그건 뭐요? 가인이 재물을 바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가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하나님이 가인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근데 아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아벨의 마음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재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 받아들이는 경우는 우리가 다 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인간이 재물을 드린다고 갖다 바치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그거는 재물을 바치는 가인의 뭐예요? 마음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 받을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마음으로 가인은 재물을 바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마음을 가인이 가지고 재물을 드렸다. 그 어떤 마음이길래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가인은 재물을 갖다 바치기를 무슨 마음으로 바쳤어? 많이 갖다 바칠수록 하나님은 복 더 많이 주고, 조금 바치면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고, 안 바치면 뭐예요? 하나님이 혼낸다. 즉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보고 재물을 바치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하나님 잘 봐주세요. 제가 이번에 많이 농사가 잘 돼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인이 자기한테 바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가인은 누구한테 바치고 있는 거야? 악령한테 바치고 있는 거예요. 왜? 악령이 뭐라고 가인을 속인 거예요? 하나님 접근적이야. 그래서 악령이 넣어준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으니, 그거는 하나님이 볼 때는 가인이 자기한테 바치는 게 맞아요, 아니요?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은 자기한테 바치는 거 아닌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자꾸 뭐를 가지고 따져요? 재물 그 자체만을 가지고 따지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저는 옛날부터, 아니, 어떤 거를 갖다 바쳐도 인간이 뭐예요? 그 바치는 마음이 바르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왜? 뭐,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야, 너희들 나한테 뭐 갖다 줄 거 있거든. 현금, 그거 아니면 나 안 받아. 이럴 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마음이 뭐든지 상관없고, 현금이면 받고, 현금 아니면 뭐예요? 안 받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어떤 한 아들이, 예, 이제, 제주도에 갔어. 가서, 그 천리향이라는, 또 뭐, 있잖아요. 그 새로 만든 귤을 먹어보니까, 끝내주게 마신 거야. 맛있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네 명인데, 그거 다 같이 먹었어. 같이 먹었는데, 둘째 놈만 뭐요? 하, 이거 우리 아버지도 참 맛을 보여드렸으면 참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이 맛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둘째 놈은 천리향을 사가지고, 이제 서울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천리향을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나머지 세 놈은, 뭐, 아빠가, 뭐, 맛보든 안 보든, 그거는 상관없어. 아빠한테는, 뭐만 갖다 주면 돼. 현금만 갖다 주면 돼. 한 놈도, 아빠 이거 좀 맛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진짜 마음에는 그런 사랑은, 아빠에 대한 사랑은 뭐예요? 없고, 둘째 놈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째 놈이 천리향을 다 갖다 줬는데, 임마, 가지고 오려면 현금 가져오라고 그랬잖아, 이 자식아. 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에 탁 절어가지고 양이야 양이라 해야 된다고. 네.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든지 받고 싶지만 가인이 이 농산물을 갖다 바치는 그 마음이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갖다 바치다기보다도 뭐하려고 갖다 바치는 거요? 뇌물로 갖다 바치는 거야. 많이 갖다 바치면 뭐예요? 복 많이 주고. 그래서 아마 가인은 아마 그 당시 추럭이 있었다면 큰 추럭으로 겨우다 갖다 바쳤을 거예요. 근데, 아벨은, 뭐예요? 양. 이 양은, 양. 그것도, 한 마리.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 한 마리를 다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 제물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 아벨 제물밖에 못 받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아벨의 제물을 다 받고 하나님은 기쁘죠. 왜? 자기의 계획을, 그렇죠?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어린 양 예수를 보내서 피 흘리게 해서 죽어서 이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할 거라는 것을 아벨은 믿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가인은 그거 믿는 거는 별로 생각이 없고, 뭐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아벨에게는 어린 양이 오셔서 대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는, 그거는 어떤 행위예요?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지. 아벨이 지금, 야, 이 정도로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안 그러겠지? 왜? 하나님은 이거 조금만 가져가면, 기분 나빠질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많이 갖다 바칠수록,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되게 하실 거고,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교인들의 생각이 다 가인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그랬다, 이 말이에요. 시작부터.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여러분, 서울에 큰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더 많은 사람들 뭐예요? 많아. 그래서, 야, 누가 건축 헌금을 얼마나 하나? 그렇죠. 그 장로가 1억 냈대? 그러면 나는 2억은 내야 되겠네. 이제 이런 식이야.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할수록 하나님은 그 집이 더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 식은 언제부터 시작했다? 이때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어떻게 보지 마라. 아담과 이브도 왜 속아버렸어?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니까 그게 홀라당 속아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아벨은 그런 제사를 지내고 나면 기뻐요, 안 기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자기 아들을 보내서 정말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럼 기쁘죠.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보니까 동생 아벨은 제사만 지내면 또는 예배만 드리고 나면 뭐예요? 기뻐. 그런데 가인 자기는 별로 안 기뻐. 왜? 하나님이 만족하셨을까? 그럼 이 정도로 갖다 바치면 천국 가는 걸까? 그러다가 또 다른 교인이
더 많이 갖다 바쳐. 야, 저건 그러면 안 되는데 좀 더 많이 갖다 바치면 수입이 적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가인은 그런 식의 교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는 가인도 있고 아벨이 있다. 한 식구야 지금. 한 가정에서도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아벨은 막 기뻐. 별거 뭐 주지도, 하나님 어디 갖다 바치지도 않고, 양, 양새끼 달랑 한 마리 해놓고, 아벨은 정말 기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당시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뭐, 500살, 600살 이렇게 됐으니까, 교회에서는 몰로야. 그러면 이제 사람이 많아지면 그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은 그래도 그쪽에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그 교인들 뭐 50살 먹은 교인 뭐 60살 먹은 교인 200살 먹은 교인 뭐 230살 먹은 뭐 많을 거 아니요. 근데 그 교인들도 다 어떻게? 가인, 그러니까 가인하고 아벨은 원로니까 가르쳐. 후배들을, 젊은 사람들. 그런데 아벨의 가르침을 받는, 이제 아벨 성경 공부반이 있을 거고, 그렇죠? 가인 성경 공부반이 있어. 근데 아벨 성경 공부반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기뻐. 가인 성경 공부반에서는 어떻게? 별로 안 기뻐. 뭐, 하나님은 많이 갖다 바칠수록 좋아하고, 말 안 들으면 혼내고, 뭐, 가인 성경 공부반 맨날 이런 것만 가르쳐. 그러니까, 온 교회 교인들이 자꾸 점점 누구 편으로 쏠릴까? 아벨 편으로 쏠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이 열 받아, 안 받아? 이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예? 가인이고, 예수님이 뭐예요? 아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가인식의 조건적 하나님을 다 율법주의로 가르쳐 놨는데 예수님 와서 뭐예요? 율법은 너희들 못 지켜. 너희들이 뭐예요? 내 사랑,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는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너희 죄는 내가 나의 죽음으로 없애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 예수 쪽으로 쫙 몰리니까 유대인들 열 받아 안 받아? 그러니까 맨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일라 그러고 사도 바울도 맨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죽일라 그러고 감옥에다 쳐넣으라 그러고 막 돌멩이 들고 와서 막 돌로 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역사는 이렇게 반복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상태는 시작점이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가인과 아벨로부터 그런 문제가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열받았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열받은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떻게 왜 분하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이 네가 분한 거는 네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인은 자기 생각에는 선을 행한 거 아니에요. 와, 그 지금 농사 다 힘들게 지은 거 왕창 갖다 바쳤는데 하나님은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누구는 선을 행했는데? 아벨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 아벨의 마음은 뭐예요? 선했다. 그러면 누구를 믿는 마음을 선한 마음이라고 그래? 예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의 아들. 가인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 아니었다. 그거는 누구를 믿는 마음이요? 내가 이 정도로 교회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겠지. 예수님 빼버렸어. 그렇죠? 자기. 내가 이렇게 탁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거나 다 무슨 얘기예요? 원칙 얘기야. 원칙, 기본 원칙.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는 말은 너는 선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가인이 뭐 사람 죽였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선을 행한 거고.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취급할 때는 그건 악하다 이 말이에요. 왜 악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를 선택했기 때문이야? 사망을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는데 해필이면 가인은 사단이 가르치는 악령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라는 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여 버렸으니까 이렇게 맨날 스트레스만 받는다 이거죠. 기쁨이 없다 이거지. 맨날 야 하나님은 충분히 나를 내가 드리는 거 받아들이고 나를 좋아하실까? 내년에 농사도 잘 되게 하실까? 아니면 부족해서 농사 안 되게 하실 거 아닌가? 맨날 이런 갈등.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아서 그렇다.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즉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면 그거는 너는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죄가 너를 잡아먹을 것이다. 왜? 벌써 가인은 누구의 속임수에 빠져들어 있어요. 사단의 속임수에 빠졌다.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많이 바쳐야 사랑해. 이런 식으로 지금 사단에게 속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이 가인을 결국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그 사단의 계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너는 지금 사단의 거짓에 어떻게 빠져 있다. 위험하다.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성령을 보내서 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거를 지금 조심하라고. 그래서 여기 문에, 죄가 문에 엎드리는, 여러분, 뭐 죄가 뭐 몸뚱아리가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문에 엎드려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말은 너를 죽이려고 하는, 너를 속여서 죽이려고 하는 누구? 사단이, 악령이 너를 죽이기 위하여 문에 엎드리고 있다.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말은, 이제, 그 당시, 집으로 들어가려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문에 엎드리고 있다는 말은 어떻게? 사단이 기회를 타서 너를 어떻게? 넘어지게 할 것이다. 말이야. 큰 실수를 하게 할 것이다. 큰 죄를 짓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마라. 자,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가인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죠. 그래서 가인이 여기에 사단에게 지금 걸려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가인에게 조심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죄의 소원. 이거는 사단의 소원입니다. 아시겠죠? 사단의 소원. 사단의 소원은 뭐예요? 가인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을 죽이거나 또는 뭐예요? 또는 이 사단을 이용해서 누구를 망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를 방해해야 돼? 아벨을 방해해야지. 왜? 아벨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그 생명을, 그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는 아주 미운 존재가 바로 아벨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이 아벨은 막 기뻐하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이 자꾸 아벨 쪽으로 가고 있고, 자기 쪽에 있던 교인들이 자꾸 아벨 쪽으로 가서, 아, 우리 아벨 장로님 반이 훨씬 재밌어. 이러고 있단 말이야. 열받아, 안 받아? 열받죠. 그래서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아벨을 죽이려고. 그게 사단의 소원이야. 죄의 소원. 자, 그래서, 너에게 사단이 원하는 거, 결국 아벨을 죽이는 거, 너를 이용해서. 그래서, 그렇지만, 너는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사단에게 속아서 움직이지 말고, 어떻게? 사단이 너를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잘, 너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는 말은, 이게, 논쟁, 토론을 얘기합니다. 가인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볼 때는 아벨이 틀렸어. 왜? 아벨이 가르친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 하나님. 그래서 이제 가인이 이랬겠죠. 야, 동생, 네가 가르치는 대로 하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갖다 바쳐. 이 세상에 제사라는 게 많습니다. 제사의 의미는 뭐예요? 보통 우리 인간 세상에, 이 죄의 세상에 제사라는 거는 다 가인식입니까? 아벨식입니까? 가인식이야. 가인식이라는 것은 내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바쳐서 하나님이 나를 잘 봐주시게 아양 뜨는 것이 제사야. 그렇죠.
그리고 농사작. 하나님의 재산은 뭐게? 거꾸로요. 재물은 누가 준비하는 거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제물로 삼아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제물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야, 제사라는 의미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제사, 즉 가인의 제사, 이 세상의 이 제사, 즉 악령이 말하고 있는 제사는 갖다 바쳐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이 생각한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여. 그래서 그 아브라함 시험하는 얘기 보면 이삭이 아버지 제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자. 그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이 양을 잡아서 양을 죽이는 것이다. 그거는 내 양, 하나님 내 양고기, 내가 키운 양고기 한번 더 써보세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게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빨리 여러분이 이런 생각에서, 가인적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안 그러면 성경은 의문투성이가 돼. 혼란스러워. 자, 그래서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우리가 갖다 바쳐야지. 그러니까 아벨 뭐라 그랬어? 형, 그건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야. 그건 사단이 가르치는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야. 뭐라고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러면 어떤 놈이든지 뭐, 아무것도 안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다 천국 보내겠네. 형, 갖다 바치고 안 바치고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어떤 하나님, 조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그 믿는 믿음에 따라서 달라. 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가인이 동생을 홧김에 쳐 죽였다, 이 말, 돌로. 지금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면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열받아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막 그래요. 그건 역사야. 그게 이 세상, 조건적 세상, 사단의 세상에 흘러가는 역사야. 역사는 계속 뭐 하고 있다? 반복하고. 그거를 깨달아라, 이 말. 자, 가인이 그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처음 일어난 살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처음 일어난 뭐예요? 순교 사건. 아벨은 진리, 즉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며 그것이 생명이다를 가르치다가 어떻게 하나님 사단에게 속은 형 가인, 하나님은 조건적이다라고 가르치는 형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이요. 그것은 아벨이 순교를 당한.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그 진리를 전하는 선지자 아벨이라는 인간을 잃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으로.